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전될 만한 트리거를 찾기 어렵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 가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3월쯤에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말에 또 나오시고 네. 그래서 한 달 좀 지났어요. 네, 한 달 좀 지났는데 네. 굉장히 바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말씀드렸던 이슈, 이벤트 그리고 흐름들이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될까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들이 좀 많이 안 좋게 가다 보니까 네가 그때 봤던 변수들이 뭐였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1월 초부터 해서 기관 세미나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이랑 대면인 세미나에서 한 40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막 3, 4개씩 컨퍼런스 콜을 몇 시간씩 하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지켜보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전될 만한 트리거를 찾기 어렵고 저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좋게 보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 가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3월쯤에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사실 작년도 이제 4분기쯤이었네. 네. 이제 뷰를 바꾸셨고. 네, 10월 달에 바꾸셨죠. 그리고 12월 달에 또 나오셔가지고는 네.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네. 아직 사면 안 된다. 네, 네, 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때 저희가 영상 중에 했던 멘트가 네. 팀장님이 맞춰도 슬프고 맞아요. 틀려도 슬플 네. 것 같다. 네. 라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3,050, 3,100 왔다 갔다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네.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 늘리시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네. 내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못 줄이신 분들이 지금 코스피 2800선 4,50포인트 정도 와 있는데 여기서 줄이긴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은 일단은 HTS랑 MTS를 당분간 꺼놓으시고 그리고 왜냐면 보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샀어요. 좀 닫아 놓으시고 만약에 여윳돈이 생기신다 그러면 다른 데 좀 모아 놓으셨다가 뉴스 같은 데서 코스피가 폭락을 했다 막 많이 떨어졌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쟁여놓았던 이렇게 사이드로 해놨던 현금들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한 번은 2900선 때까지는 한번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물러설 때 뭐 급락 이후 단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1월 말 2월 초 때는 반등이 한번 나올 텐데 그때 좀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흐름들에 있어서 대응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이 안 좋 뭐 올해 말 내년까지 시장을 좋게 보면서도 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마련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3,300에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시기. 네. 역전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좀 창출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는 보지만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여기서 조금만 운용 일모를 발휘한다면 뭐 올해 7월, 8월 돼야지 내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 반전할 수 있을 때가 뭐 5월, 4월로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년까지 봤을 때 뭐 내 계좌가 10% 수익률 날 게 30%, 40%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막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아직은 아니냐. 위험이 지금 도사리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준비하신 자료. 네. 지금은 물렀을 때 급락 이후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에 대한 걸 이제 한번 브리핑을 시작할 텐데 네. 첫 질문은 연초부터 사실 미국 통화 정책 이슈가 시장을 계속 네.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Q2 그다음 QT 네, 네. 유동성 긴축 이런 말 들리던데 네. 이게 좀 뭔지 모르신 분도 많을 텐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그다음 왜 시장이 급등락을 좀 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이 긴축 사이클이나 긴축의 속도가 좀 빠르고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걸을 때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어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야 라는 인식만 생기면은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깝게는 2017년이 있었었고요. 네. 2004년, 5년, 6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어디가 좋으니까 중국이 모멘텀이 강하니까 한국 사이클이 좋으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QT를 물어보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가 좀 정상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T라고 한다면은 양적 긴축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지금 미국 미국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보면은 8조를 넘고 막 9조를 향해 가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 미국 중앙은행이 시행한 게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그동안에 풀었던 돈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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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긴 풀되 그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스텝이 금리 인상이에요. 지금 제로 금리인 것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겠다. 네, 그거라서 QT 양적 긴축이라는 게 시장에는 좀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랐냐? 12월 FOMC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회의가 거의 매달 열리는데 그때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QT라는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많이 하고 뭐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다 알았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언급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미국 나스닥이 3% 넘게 폭락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의사록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정도였어요. 근데 시장이 왜 놀랐냐? 예상치 못했던 단어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이 3월 달에 끝나고 3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하고 6월 달에 양적 긴축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막 시장이 막 무너져서 우리가 생각한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훨씬 거군요. 빠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 나와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초보 단계, 시작 단계다. 뭐 언급 시점을 언제다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고려한다면 연말쯤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6월 달 시행이 아니라 연말이나 돼야지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네 라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또 확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던 흐름들은 좀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렸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테이퍼링은 기존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연방금리 선물이라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3개월 뒤에 미국 기준금리 이 정도 될 것 같아. 6개월 뒤엔 이 정도 될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 QT 이슈에 대해서 급락을 했다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했다 급반등한 것은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등락이 시장은 더 밀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그렇죠. 뭐라 보고 계세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간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 경기가 좋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고요. 회색이 미국 앞서 보여드렸던 연방금리 선물이라고 해서 12개월 뒤에는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원래는 미국이 긴축 사이클을 걸으면은 경제 성장률이 같이 올라가주면서 왜 금리를 올려? 걱정되는데 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괜찮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또 이렇게 둔화될 때는 왜 이렇게 경기 안 좋아?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괜찮아.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춰줄 거야 라는 네.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데 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지는데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둘 간의 엇갈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엇갈린 흐름이 계속되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네.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언제쯤 풀릴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좀 크게 그린 건데요. 자, 이 둘 간의 엇갈린 흐름이 계속되면 시장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과 연방금리 선물 흐름인데요. 지금 연방금리 선물은 1% 전후까지, 그러니까 1년 뒤에는 금리 인상을 4번 할 거야 라는 생각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 흐름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3월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좀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은 저는 3월 FOMC, 3월 16일, 15일, 16일 열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이때 금리 인상을 하던 아니면 동결을 하던 네. 저는 투자자들이 불안감, 앞서 QT를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양적 긴축을 설명을 드렸을 때도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는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반등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FOMC를 지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생각들, 투자자들이 걱정들이 더 나빠지진, 더 걱정을 사거나 더 공포스러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연준은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빨라 더 많아질 수는 있어도 금리 인상이 지금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게 올해 3번, 2023년 3번, 24년 2번이에요. 총 8번을 한다는 건데 그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요게 한 번을 먼저 하니까 7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7번,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2023년, 24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7번을 한다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 이 스텝은 조금 더 천천히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이 너무 앞서갔구나라는 걸로 인해서 안도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이 제일 많이 벌어졌다가 좁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3월 FOMC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되 그 3월 FOMC 전후로 해서는 좀 변화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 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좀 불안하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어도 좀 앞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3월을 기점으로 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3월 FOMC. 그러니까 미국 중앙 은행에서 네. 금리를 올린다, 아니면 동결한다, 아니면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경기 흐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과 통화정책 방향성을 말해주는 시점인데요. 아마 그때가 지나면은 조금씩은 더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조금씩 풀려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경제 지표가 다시 부진하고 예상보다 못한 좋죠. 흐름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이게 계속 지속될까, 아니면 좀 나아지는 그림일까요? 이게 결국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좋아져야지 네.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도 있지만 경기의 흐름들이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연초에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지수라는 지표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예상보다 훨씬 못한 수준을 보여줬고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발표된 산업생산, 소매판매, 소비심리 전부 다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 너무나도 뼈아팠던 것은 소매판매, 소비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왜냐면은 중국 소비도 안 좋다, 미국 소비도 안 좋다, 한국 교역의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가서 중국 소비가 안 좋으면 한국 수출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조금은 경제지표 부진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은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한다면 아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막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리스크 지표들은 이제 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확진자 수 쪽으로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저 이거 생각나는 게 팀장님이 김 작가님이 초기 출연했을 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한 1,000명인가 그때쯤에 팀장님 네. 혹시 나중에 이게 만 명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안 올 것 같아서 네. 근데 어느샌가 7,000명까지 가는 걸 보고 네. 야 이게 이렇게 저도 그렇게까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네. 더 문제는 한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네. 글로벌은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난 주말까지만 업데이트 된 거긴 한데 현재까지도 300만 명대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전 고점이 80만 명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폭증한 거예요? 네. 왜? 오미크론 때문에요. 아 320만 뭐 300 한때는 일간으로 보면 340만 명까지 나왔어요. 유럽 140만 네. 미국 80만 네. 이 두 나라에서 220만 명씩 나오고 최근 인도도 한 20만 명 넘게 나오고 있고 하여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엄청난 확진자 수 폭증세가 나오는데 또 재밌는 것은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사망자 수예요. 확진자 수는 직전 고점 대비 4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 사망자 수는 직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백신의 효과. 백신을 1차, 2차 접종 맞은 선진국 쪽에서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는데 백신을 1차, 2차 맞은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나 중증 환자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의 특징, 중증화 비율이랑 그리고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는 대폭증을 했는데 사망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치사율이 낮은 거고.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전과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2021년 1월 요때거든요. 요때를 한번 보시면 이때도 봉쇄 조치,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갔어요. 강화해 나간 만큼 이때 막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를 보시면은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이때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봉쇄 조치도 강화되고 그렇죠. 사망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나가서 코로나를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동성 지수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대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 수가 이때보다 4배 이상 늘었고 네. 그리고 봉쇄 조치나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위축되긴 하죠. 위축되긴 하는데 이전처럼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국들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미접종자를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지역들에서 좀 방역을 강화한다거나 생활 방역을 강화하는 쪽이라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렇게 되면 경기 얼마나 나빠질까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예,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경기가 나빠진다기보다는 좀 슬로해질 수 있다. 좀 느려질 수 있다.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고용 개선세가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월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고요. 이게 미국 쪽에서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 감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줄고 줄어들면 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68이라서 거의 정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평균치가 한 70만 명까지 갔어요.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은 고용 개선은 좀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측면에서 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도 네. 제가 알기로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자 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런데 경기회복세가 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리고 왜 고용이 중요하냐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동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병목현상. 저도 나와서 몇 번을 말씀드리긴 진짜 했는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병목현상. 그리고 소비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병목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10월 초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확 튀어오르게 된 계기가 바이든의 90일간의 총력전이었어요. 자, 내가 물류대란을 해결하겠어. 그러면서 여기 보여드리는 LA향, 롱비치향 쉬지 않고 돌려. 휴일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항구에, 요 위에 그림은 전 세계 항구에 얼마나 물류들이 대기하고 있었는지. 뭐 뉴스나 신문들을 보셨으면은 미국 항구에 들어가려고 20몇 일 대기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대기하는 물량들이 쫙 늘어났었어요. 네. 그러다 그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A항하고 롱비치항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풀 가동을 했는데 여기서 물류를 처리하는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컨테이너 수량량. 자, 항만에서 물류를 내렸으면 이 컨테이너를 전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럭 같은 걸로. 그런데 그 수송량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 바이든 행정부가 90일간의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한때는 뭐 8만 명까지 트럭 운전수 8만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 개선세가 좀 더뎌진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풀리는 시점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물류 대란이나 뭐 병목 현상이 계속되게 된다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지만 재고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쵸. 아마 뉴스나 언론을 보셨으면 저도 깜짝 놀란 거긴 한데 연말 소비 시즌 동안에 온라인 매출이 줄었다는 뉴스가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온라인 상점은 재고를 엄청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막 재고를 소진하면서 막 팔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미국 재고율이 1.0607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매되는 것 대비 7%밖에 재고가 없다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1.4.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1.2. 네. 물류대란 충격으로 1.5. 1.05. 그래서 지금은 재고가 굉장히 낮은데, 자,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 소비가 좋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또 하나는 소비 심리가 약화되면, 소비 심리나 소비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다행스럽게도 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조금 진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왜? 사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었던 게, 한 80명, 70명, 60명으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재고가 더 떨어져서 막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좀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을 풀려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소비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소비가 왜 안 좋을까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 소득이거든요. 네. 삐죽삐죽한 거는 재난지원금 같은 소득 지원을 받으면서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도 끊기고 실업수당도 실업수당을 추가적으로 줬던 것도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득을 그 재난지원금을 받으니까 들어오는 것들을 일단은 저축을 했던 세력도 힘도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아져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소득이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더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이 재고가 더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이게 그러면은 그처럼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임금 소득을 받아와서 그렇죠. 소득을 올려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안 되면 네. 고용 회복세가 더뎌지면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2월 달까지는 병목 현상이 조금 덜 풀리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네. 시장이 불안 요인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비둘기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완만하게라도 매파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가 좀 불안하다는 것들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높일 수 있어서 이 둘 간의 격차를 조금 더 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1월, 2월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